안녕하세요. 2024년 4월 9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우아 블러쉬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백상예술대상 남자 예능상 후보 오른 옛 룸메 기안84 침착맨이었습니다. 어제 5월에 열리는 백상예술대상 후보들이 공개됐는데요. 놀랍게도 침착맨이 남자 예능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후보가 기안84, 나영석, 유재석, 탁재훈 그리고 침착맨.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웹 컨텐츠까지 심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올해도 생각지 못했던 신선한 후보들이 공개돼서 화제였습니다. 특히 기안84랑 침착맨은 방송하기 전에 2011년쯤에 지하방에서 웹툰을 같이 그리던 이제 룸메이트 사이였는데 이렇게 방송인이 돼서 나란히 후보에 오른 거 보니까 서로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침착맨이 후보에 오른 거 정말 축하드리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상까지 타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오늘은 요즘 같은 봄 날씨와 딱 잘 어울리는 게스트 봄 햇살을 닮은 김지영 씨와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하겠습니다. 결정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강 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생방송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있는 김지영 씨의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오시면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배달기사입니다. 최재훈님. 생일인데 밥도 못 먹고 배달했습니다. 치킨 피자 배달할 때마다 냄새 때문에 먹고 싶어 죽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배달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엘리베이터에 음식 냄새 남아있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미치겠는데. 자, 아무튼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그죠? 생일인데 어떻게 뭐 나를 위한 어떤 메뉴 하나라도 오늘 갖고 좀 퇴근하시는 건 어떨까요? 주문을 하시던가 꼭 잘 챙겨 드시고. 김도형님, 계절이 바뀌어서 1일 1팩하고 있어요. 밖을 안 나간 지 2주가 돼가는데 피부가 두 배로 꿀피부가 되고 있어요. 데일리팩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피부 잘 관리하셔가지고 어차피 쓸 데도 없지만 예. 나는 기분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베테너들도 피부 관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8123님, 광주 봉선 27번 버스에서 베텐 틀어줘서 듣다가 문자 보냈어요.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아, 버스에서 문자를 보내시면 제일 반가운데 기사님이 당황하실까봐 그걸 걱정하게 됩니다. 왜냐면 승객들이 뭐야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면은 공기처형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자, 어쨌든 기사님 운전에 잘 집중해 주시고 승객 여러분도 배텐 들으면서 예, 편안한 귀갓길 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일 수도 있지만. 김현수님, 나이 들면 당연히 살찌는 거지 라고 했다가 몸무게 앞자리가 바뀔 위기예요. 5kg 감량 목표로 동네 러닝 시작했어요. 러닝 인증 안 하면 강퇴당하는 오픈톡방도 가입했답니다. 그런 오픈톡방이 있나요? 가입, 아이고 뭐 이렇게 얼굴까지 다 나와야 됩니까? 나도 거기 들어갈까? 괜찮네요. 솔깃하네요. 저 형은 5일 뒤 강퇴봅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가입 절대 안 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상시 강퇴각. 강퇴당해도 다시 오픈톡방이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넘겼지만. 자, 5715님, 초3 아들과 지금 놀이동산 다녀오는 길에 차에서 듣고 있어요. 요즘 축구에 빠져있는 아들이 배성재님 목소리 듣자마자 이 아저씨 축구 캐스터 아니야? 하면서 너무 좋아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놀이동산 오늘 다녀오셨어요? 부럽습니다. 예. 네, 저 그 아저씨 맞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축구장에도 좀 많이 와주시죠, 같이. 자, 세계 최강 고인물 1620님, 둘 다 추리닝. 그리고 활동복 입었네 라고 하신 분 있고, 배형과 비교되네 라고 하신 분 있고, 9920님, 김지영님 배텐 가성비의 실체를 알고 바로 쪽짓머리의 트레이닝복으로 바꾼 건가요? 가성비 똥망을 너무 일찍 알아채셨군요 라고 했습니다. 프리사원이었습니다. 배텐의 화요일 게스트 ENFP답게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는 박순이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김지영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여행
휴가를 다녀오셔서 한 주 못 나오셨는데 네, 여행은 재밌었나요? 아, 너무 잘 쉬다 왔어요. 그렇군요. 이거 뭐 그럼 브이로그에 또 올라오는 내용인가요? 올라올 텐데 이것도 좀 제 브이로그는 항상 시기가 한 달 정도 늦춰지기 때문에. 어, 베텐 것도 최근에 올라갔는데 그게 두 달 전 아닌가요, 그거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게요. 그 정도 좀 밀렸어요. 네. 네, 거의 땡플릭스 수준이네요, 그죠? 제작 한번 하면 릴리즈 될 때까지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네, 살짝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네. 자, 김재영 씨 요즘 땡튜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업로드된 봄맞이 데일리룩 소개 브이로그 영상을 보니까 예, 많이 여기 다니시더라고요. 벚꽃 보셨습니까? 벚꽃, 아, 네. 저 주말에 저도 보고 왔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양재천 잠깐 가서 산책하고 왔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나면 주로 어디 좀 이렇게 많이 좀 구경하시는 편인가요? 어, 다 다르기는 한데 구경? 저 약간 서촌. 서촌. 서촌이나 뭐 예. 북촌 이런 쪽도 좋아하고 양재천 이쪽도 좋아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생방송은 처음이시니까 네. 뭔가 또 다른 긴장감이 있죠. 어, 약간 떨리네요. 여기서는 말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적이 예. 없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 한마디. 네. 네. 매번 홈런 한 번씩 치셨기 때문에 오늘도 가능성은 높은데 예. 대신에 생방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노래 나갈 때나 그리고 광고 나갈 때 이럴 때 쉬는 타이밍이 있어요. 아. 예. 생록방은 쉴 때도 뭔가 이야기가 들어가서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김지영 씨가 딱히 긴장할 필요 없고 PD가 긴장하고 있으니까 네. 편하게 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보니까 브이로그에 베텐이 짧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 제 얼굴은 그 아, 모자만 나와서 모자이크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자만 나오면 그것이 자동 모자이크다. 얼굴 안 나오고. 다음에 예. 좀 구도를 바꿔봐야겠어요. 그래요. 네. 예. 자, 그럼 이쯤에서 당분간 함께하는 일부 코너 속의 코너 김지영 씨에 대해서 털고 가는 시간입니다. 김지영 베텐 고정 기념 코너 속의 코너 김지영 그녀가 알고 싶다. 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9456님 승무원 시절에 많은 사람들을 응대하셨으니 그만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게 빠른 편인가요? 요 몇 주간 베디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쓱 보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나요? 조금 이제 파악이 저절로 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사람들 보면은 판단하면은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되게 맞던가요? 좀 맞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떤 사람이다 정의를 해본다면? 뭐라 한마디로 정의요? 그건 그렇죠. 좀 어렵고 근데 그렇죠.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는 사람이죠. 좀 모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모르는 걸 안 좋아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알고자 하는 사람이다. 예? 아는 척을 많이 한다는 뜻을 좀 좋게 돌려 얘기하는 거죠? 예? 겁나 아는 척한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약간 타격감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네. 아 트민남 같은 느낌. 그것도. 그래 허세 많다. 아 허세는 아니고 네. 대충 뭔가 지자랑 미쳤다. 이기려고 기를 쓴다. 그래요. 네 그런 네.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설마 지난번에 그 미니어트를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근데 그때 저한테 이거 뭐냐고 여쭤보셔가지고 그 해명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되고 그게 너무 저에게 구린 굴욕을 줬는데 미니어트 제가 모를 리가 없는데. 임지영 씨가 거기서 뭐라고 플러팅 하시네요 하고 찡긋하고 뭔가 동작을 했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방송을 진행하니까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니터가 딜레이가 한 2초 정도 있어요. 그래서 동작을 뭔가 한 것 같은데 그 동작이 화면에 잘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아 혹시 하트를 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예, 채팅창에 뒤끝 쩐다라고 보고 알고자 하시는 혀가 길다 구질구질하다 추하다 자 그래요. 9456님 지영님 집에서도 식단을 챙기나요? 주로 직접 요리해서 드시는 편인지 궁금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뭘지도 궁금하네요. 식단 저는 근데 원래 막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네. 원래도 좀 건강식을 좋아해서 좀 식단이라면 식단인데 요거트 이런 걸 원래 좋아하고 샐러드도 원래 좋아하고
자주 먹는 편이기는 해요. 어, 기내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칼로리도 높고 영양분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안 드셨어요? 그럼 기내에도 난 요거트 싸와가지고 얘를 따로 먹겠습니다. 아니 그죠, 그러진 네. 않고. 네. 네, 뭐 예를 들어 뭐 두 끼를 먹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그럼 한 끼는 뭐 샐러드 같은 거 회사 식권이 미리 받는 게 있으니까 샐러드 받아서 그런 거 하나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한 끼는 좀 대체해서 먹었던 것 같긴 해요. 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 어, 그렇군요. 김영미님. 어, 아 그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근데 좀 모순적이게도 케이크를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무슨 말을 들은 거야 지금까지? 그래요. 아 디저트는 별도죠. 아, 난 샐러드로 본식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디저트는 실컷 단 걸로 디저트는 해가지고 단 거는 못 참지. 아 그래가지고 나는 건강 밸런스를 지킨다. 그렇죠. 어. 건강한 케이크라. 예. 자 그리고 김영미님, 땡스타 스토리로 최근에 정예인 씨랑 만나서 스시 먹은 거 봤는데요. 두 분 자주 보시는 편인가요? 만나면 무슨 얘기하시는지 궁금. 아 근데 되게 꼼꼼히 봐주시고 이렇게 남겨주시네요. 예. 어 최근에는 오랜만에 봤어요. 둘 다 너무 바빠가지고 오랜만에 저희 집에서 만나서 그냥 스시 시켜 먹었는데 무슨 얘기했더라? 진짜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들 했던 것 같은데. 허무맹랑한 얘기? 어, 그럼 다음에, 더 궁금하네요. 다음에 그냥 릴스 찍자. 뭐 웃긴 릴스 찾아보고. 아, 야 이거 너가 더 잘할 릴스에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별 그 이제 직업을 릴러라고 하라고 했거든요. 예, 릴러예요, 진짜. 예. 예비 릴러입니다. 그렇군요. 대형 뒷담화 해야지라고 했는데 굳이 제 뒷담화를 하지는 않았죠. 아, 좋은, 그냥 좋으시다. 좋으시다. 예. 네, 그 정도 어, 얘기 그럼요. 살짝 하긴 했죠. 네. 예, 예, 예. 그래요. 스시는 어디 맛있는 집인가요? 아, 맛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이상진님, 음식점 갈 때 한 번 꽂힌 단골 가게를 쭉 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맛집을 검색해서 도전해보는 편인가요? 요거 좀 둘 다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단골 가게를 쭉 가는 편에 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제일 내가 추천하는 단골 가게 종목을 얘기해 주신다면? 아, 제가 디저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빵이나 디저트류는 바삭해서 뭔가 가시는 지역이 있으면 다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알겠습니다. 싹 적어놓고 가세요. 예. 자 그리고 어, 김효영님. 아 목동에 혹시 아시는 데 있습니까? 아 죄송해요. 목동 가본 적이 안, 많이 없어서. 아 그래요? 목동은 방송하러만 온다? 일터다? 강남 쪽으로 네, 문의 주시면 제가 그래요.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효영님, 아, 친구나 동료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행동파인가요? 아니면 우회적으로 돌려서 충고하는 편인가요? 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좀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얘기는 하거든요. 뭐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근데 좀 쿠션을 많이 껴서 이렇게 동그랗게 포장을 해서 예 하고 주죠. 아, 네가 알아서 거기서 까서 먹어라. 거기서 본질을 아. 파악하거라. 아, 본질 파악 못할 것 같아도 대충 이렇게 많이 쿠션들을 섞어서 던진다. 그렇죠. 네. 그런 편입니다. 뮤탈식 충고라고 하시면 뮤탈식. 됐고. 뮤탈식. 어, 그렇죠. 아, 이거 모르시죠? 뭐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네. 아,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됐군요. 그래요. 아, 6992님. 오빠가 항상 방송을 챙겨봐 주시나요? 사이가 좋은 편인 것 같아서요. 현실남의 모먼트는 없나요? 아, 근데 막 이게 되게 다정하게 뭐 지영아 뭐 방송 어떻더라 이건 당연히 아니고요. 뭐 야 뭐 했더라 뭐 말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너 말을 그따위로 해. 어, 맞아 맞아.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냐? 그럼 뭐라고 받아요? 그걸 왜 봐 네가? 이렇게 받아요? 알바야? 네가 알바 아니잖아. 어, 그렇죠? 오빠가 알바 아니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치. 댓글을 맞춰가지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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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되게 실수한 줄 알고 지금 순간 소름이 네? 싹 돋았어요. 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피디가 알아서 처리하고.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 아 오빠랑 둘이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그건 좀 싫은데요. 그건 좀 싫다. 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2557님. 집에 있을 때는 조용히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노래 틀어주거나 생활소음을 즐기는 편인가요? 굳이 막 노래나 생활소음을 엄청 틀어놓지는 않고 저 좀 책 읽거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어, 책 읽거나? 네. 집에 혼자 있는데 책을 이렇게 사각사각. 사각사각. 그렇죠. 최근에 읽은 책은?
아,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진짜 읽고 있거든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아, 그 네. 아,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래요? 당황했나 봐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방송이니까. 그렇죠? 그래요. 자, 그리고 3139님. 지영이의 노래 취향이 궁금합니다. 지영이 플레이리스트는 감성적인 노래로 채우는 편인가요? 아니면 댄스곡이나 의외로 힙합에도 관심 있나요? 오늘은 뭔가 힙합 그 의상 느낌이네요. 힙합 같나요? 예. 군대 활동복 같다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누구야? 진짜 활동복 느낌 트레이닝이긴 합니다. 네, 제가 편한 거 입고 왔어요. 네. 예, 예. 하여튼 이제 가성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일단 플레이리스트는 좀 감성적인 노래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R&B 되게 좋아하고. R&B. 네. 노래 듣다가 눈물도 좀 흘리고. 그러고 싶은 날은 또 진짜 기가 막히게 눈물이 절절 나는 노래를 틀죠. 아, 그래요? 오. 그런 노래도 좋아하는 편이고. 되게 센치하게 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근데 운동할 때 이럴 때는 힙합도 많이 듣죠. 아, 템포 있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2316님. 지영님은 살면서 덕질 해본 경험이 없나요? 좋아했던 연예인이 있는지 궁금해요. 덕질. 네. 저 가수 중에 조지 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막 공연 보러 따라다니고. 예, 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오, 지금도 진짜? 좋아하고. 오, 그렇군요. 오,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시겠는데요. 예. 자, 그리고 3759님. 영양제 먹는 거 보니까 건강에 진심인 것 같아서요. 언제부터 그렇게 건강을 챙기게 됐나요? 건강. 저는 어릴 때부터 승무원을 했잖아요. 근데 예. 일단 불면증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막 수면 보조제 이런 거 먹고 그리고 면역력도 점점 약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 건강한 걸 그렇게 잘 챙겨 드시는데? 그 체질이 좀 타고나길 면역력이 약한 것 같아요. 감기도 아, 굉장히 자주 걸리고. 아, 그래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어요. 잘 챙기세요. 예. 더군다나 또 비행기를 타고 그러면 이게 생체 리듬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예, 저도 진짜? 비행기 많이 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내려서 뭔가 그 시차 적응하는 느낌이랑 뭘 조롱하신 거죠 지금?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기습 조롱하시네. 그래요. 2812님. 아, 앞머리 없는 지영 씨도 궁금해요. 올백 머리하고 라디오 오는 거 가능? 올백. 제가 또 올백하면 더 예뻐요. 아유. 라디오 오는 거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가능하죠. 예 아니요로 답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아, 올백 나 기가 막히다. 이마가 되게 예쁩니다, 제가. 아, 그래요. 지금도 좀 나와 있는데. 채팅창에 쟤도 좀 이상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지영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겠어. 하긴 승무원 때 올백 머리 많이 해 보셨겠죠. 그죠? 그렇죠. 뭐, 질리도록 했죠. 갑자기 줌이 들어와 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죠? 네, 진격의 거인이 됐어요. 예. 약물 과다 복용 아니냐고. 그래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CLC 미유미유.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충 결정 시즌 2인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벚꽃 시즌과 잘 어울리는 핑크핑크한 그녀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핑크핑크가 아니라 완전 그레이 활동복, 군대 활동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는요. 집생활 고민입니다. 자취하시나요 혹시?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아, 저 자취합니다. 아, 혼자 사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뭔가 이제 집 생활을 할 때 좀 힘든 것들, 까다로운 것들도 혼자 많이 이겨내 보셨을 텐데. 그러게요. 나의 어떤 그 자취 점수, 100점 만점에? 자취 점수요? 네. 100점 만점에 80점. 꽤 높네요. 요리도 잘하시고. 그 요리 때문에 20점을 제가 감점했습니다. 일단 벌써 첫 질문부터 하나 날라갔고. 그러면 청소라든가 뭐 이제 관리 같은 거는? 정말 청소, 잘한다? 청소는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다. 그쵸. 그럼 뭐 이제 그 옷을 정리해 놓는다던가 그런 것도? 그런 거 잘하죠. 그래요. 왜 약간 미심쩍은 눈빛으로 계속. 자신감 있는 대답이 아니어가지고. 잘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이제 주로 이제 집은 그래도 잠을 자고 거의 이제 나가서 좀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 보통 집이 조금씩 어지러지기 시작하지 않나요? 아, 맞아요. 다녀왔을 때 뭔가 그 호텔처럼 딱 세팅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고
조금 이제 지저분해지는 게 보이는데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최대한 치우기는 해요. 아,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맥시멀리즘? 분명히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잡동사니가 많다. 근데 택배를 맨날 뜯어. 아, 그렇죠. 송장이랑 뭐 이런 박스들이랑.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리 빼고 80점이다. 그래요. 꾸미는 거 어떻게 하세요? 꾸미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집구 잘하세요? 집구 잘하는진 모르겠는데 좋아합니다. 뭘 좀 많이 이렇게 놓아두는 편이세요? 집을 꾸미기 위해서 포인트로. 저는 꽃 두는 거 좋아해요. 생화. 꽃병. 아, 꽃병도 예쁜 거 모으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어허, 그래요. 감성적인 숙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 소개를 먼저 좀 지영 씨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 소개를 못해가지고 김지영 그녀가 알고 싶단 앞으로 계속되니까 그 알 달고 보내시면 되고, 본 코너는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합을 맞춰서 결정해드리는데 룰을 좀 알려주세요. 네. 대강 결정하면서 저희 둘에게는 룰이 주어지는데요. 2부 광고 듣기 전까지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대이가 되면서 패스, 그리고 의견이 틀린 숫자가 많으면 안맞대이가 되면서 정립이 됩니다. 안맞대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건배사 벌칙이 있는 강제회식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지난주에 맞대이가 되면서 제로 세팅이 됐고요. 오늘 새로 시작합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김그림님 거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김그림님 10페이지 있습니다. 네, 사연 읽어드릴게요. 김그림님이 보내주셨어요. 신혼집을 꾸미는데 방이 하나 남아요. 저는 남는 방은 놀러오는 손님들이 자고 갈 수 있게 손님방으로 꾸미고 싶은데 남편은 운동방으로 꾸미고 싶어 합니다. 운동은 헬스장 가서 해야 효율적이지 않나요? 손님방 대 운동방, 남는 방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신혼집을 꾸미는데 방이 하나 남는다. 그럼 방이 몇 개짜리 집에서 시작하시는 걸까요? 와. 부럽다. 그러니까 방은 다섯 개 되시나? 그래요. 자, 그러면 손님 방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운동방으로 가는 것이냐. 자, 손님 방 대 운동방. 하나, 둘, 셋. 운동방. 손님방. 오, 진짜? 아, 손님을 그렇게 집에 많이 오게 하세요? 아, 아니. 그래도 많이 꽤 오시잖아요. 아닌가? 아, 그래요? 네, 사실 자고 가는 분이 많지는 않죠, 그죠? 그렇죠. 뭐 손님방까지 만들어요. 내가 무슨 영국 귀족도 아니고. 아니, 근데 네. 운동방을 만들면 진짜 운동을 하세요? 네? 아니요, 거기 이제 빨래 건조실로도 쓸 수 있고 창고로도 쓸 수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운동방 뭐 이렇게 그 짐 같은 거, 홈짐 같은 거 없으신가요? 홈짐을 가졌던 적은 없는데, 뭐 본집에 있을 땐 거실에서 홈트 기기 가지고 하고도 했는데 사실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그럼 방 테마 있는 방 있으세요? 저는 원룸입니다. 그럼 옷방. 아, 만약에 하나 만든다. 하나 만들면 네. 무조건 옷방. 옷방. 네. 아, 따로 그냥. 옷방이요. 무조건.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테마 있는 방, 게임방이 있습니다. 아, 게임. 그렇다고 테마에 맞게 무슨 이렇게 PC방처럼 꾸며놓다거나 오락실처럼 꾸며놓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작업을 하는 거죠. 한쪽에서 공부를 하고 한쪽에서 게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근데 지영 씨는 약방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방이요? 예. 영양제 방. 예? 영양제 방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왜 보면은 그 약장이라고 해가지고 약장 예그 네, 이렇게 서랍들이 네 영양제나 약들을 잘 넣을 수 있게 생긴 되게 예쁜 장들을 팔잖아요. 그래요? 아, 모르셨어요? 저 추천해 주세요. 그 많이 있어요. 굉장히 가구가 예쁩니다. 안 그래도 예. 서랍이 요즘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세대에 넣어놓으면 수납이 좋고, 왜냐면 약을 집에다가 늘어놓으면 오는 사람들이 놀래거든요. 그래서 김지영 씨에게는 한약방 인테리어 추천드린다. 한약방 인테리어. 예. 네. 저 조제실, 한약방. 조제실. 조제실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네, 약국 같은 테마로 집을. 네. 자, 그러면 일단 하나 안 맞았습니다. 아, 자, 벌써 안 맞네요. 예, 김지민님 거 소개해 주세요. 아, 친구랑 같이 원룸에서 자취하는데 저는 설거지나 청소를 바로바로 하는 타입인데 친구는 정반대라 고민이에요.
두 분은 설거지를 밥 먹고 바로 한다? 아니면 여러 번 식사하고 모았다가 한 번에 한다? 둘 중 어느 타입이신가요? 아 그렇군요. 설거지 바로 한다. 네, 모아둔다. 설거지. 이거는 뭐 답이 바로 나오죠. 그죠? 패턴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자, 설거지 바로 한다 대 모아둔다. 하나, 둘, 셋. 바로 한다. 위. 만졌다. 바로 안 하면 날파리 바로 날아갑니다. 맞아, 맞아. 예. 어떻게 식세기로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손으로 하는 편이세요?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요? 아, 저도 손으로 하는데 식세기를 한번 써봤는데 어때요? 그 전에는 이제 무슨 3대 가전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뭐 정말 혁신 3대 가전 식세기. 근데 식세기는 정말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진짜요? 왜냐면 식기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번 써보니까 이게 혁명이더라고요, 정말. 이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추인가요? 들었습니다. 강추인가요? 예? 강추. 완전 강추. 예. 혼자 식기를 얼마나 쓴다고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가끔 뭐 이제 군대 식판처럼 먹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가끔은 배달하고 맞아. 막 이래서 음식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하나 맞았고요. 비온다님 거 소개했어요. 비온다님이 보내주셨어요. 자취생은 쉬는 날 외출도 안 하면 샤워 안 한다? 그래도 한다. 어떤 편이세요? 혹시 샤워는 안 해도 세수에 이는 닦으시나요? 외출 안. 잠깐. 비온다님? 비온다님.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세수에 이는 닦냐고 남들한테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너무 웃기다. 제발 좀 씻고 문자 보내주세요. 예. 외출 안 하고 집에만 있을 때 최대 며칠까지 안 씻을 수 있나요? 지금 이거 세수에 이는 닦으시나요? 라고 물어본 거 보니까 이분이 지금 며칠까지 견딜 본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저 5일 봅니다. 이분. 오, 예, 5일? 5일 정도 견디시고 설마. 저한테 보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요? 예. 채팅창에 나가서 비라도 맞아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아, 근데 이거 궁금하다. 샤워한다 대 안 한다. 어떤 거실까요? 궁금하다는 게 무슨 뜻이시죠? 어? 아니요. 아니, 제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그쵸, 있죠. 그쵸. 예. 자,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안 한다. 뻥. 아니, 바로 뜨끔하셔가지고. 아, 김지호 씨는 그 쉬는 날에는 샤워하지 않는다. 샤워는 굳이 아침부터 막 하지는 않고 그냥 세수랑 양치만 하는 것 같아요. 꾸안꾸로. 아 이건 그냥 안꾸죠. 안꾸죠. 예. 야, 채팅창 굉장히 비열한 채팅창 느껴지시죠? 만약 이게 바뀌어서 제가 안 씻는다 그리고 지영 씨가 샤워한다라고 했으면 저보고 더럽다고 그죠? 폭격을 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취향을 존중합니다. 하루 정도는 안 씻을 수 있지 뭐. 하루는 그럴 수 있지. 예. 그렇죠. 지영이는 그래도 청결하지 이런 댓글 있네요. 지영은 꽃향기가 나 뭐 이딴 댓글들만 올라오고 있고. 네, 제가 씻으니까 돼지가 원래 청결하다 이런 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비열한 댓글창이에요, 그죠? 아니 뭐 하루 안 씻는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수랑 양치하면 나름 깨끗해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또 아토피나 이제 그런 건조한 분들은 굳이 샤워를 안 하는 게 또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자주 씻으면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면 또 뭘 막 발라야 되니까. 예. 전 피부를 잘 보호하고 있었군요. 아, 그것도 그 목적은 아니었군요. 자, 알겠습니다. 두 개 안 맞았고요. 다음 방그리님. 네, 방그리님이 보내주셨어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가 있어요. 활동명을 정해야 하는데 저는 실명을 쓰기가 싫어서요. 제가 성이 방씨라 백구동 방울토마토 아니면 백구동 방가방가 중에 설정하려고 하는데 뭘로 하면 좋을까요? 방으로 시작하는 괜찮은 단어 있으면 추천받을래요. 아. 닉네임 방울토마토 대 방가방가. 예, 근데 방씨들은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방씨 친구 있었습니까? 있었죠. 방씨들은 사실 어릴 때는 학창시절에 100% 무조건 방구 이런 거 그쵸? 아니에요? 그렇죠. 방구뽕. 뭐 백구동 예. 방구. 예, 방귀대장. 뭐 이런 식으로 그 국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방상아줌마. 뭐 방구뽕.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쵸. 이거 방토랑 방가방가로 가실 거 보니까 이제 그쪽을 미리 차단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사전 차단. 예,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방씨면 예,
순순히 방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방통이라고 하신 분 있고 처단하셨어. 방자똥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방심이 예. 그래요. 어머 세상에. 그렇군요. 뭐가 좋을까요? 방울토마토 대 방가방가. 하나 둘 셋. 방울토마토. 자 맞았습니다. 오 맞았다. 예. 오 왜 방울토마토 고르셨어요? 예. 아 그냥 방토가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예. 방가방가 좀 너무 올드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약간 닉네임 지을 때 원래 옆에 있는 거로 짓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닉네임 지어야 돼요? 마이크 뭐 이런 걸로 지어요. 아 그냥 응. 옆에 있는 사물로? 네. 뭐 물병 뭐 이런 걸로. 어 너는 물건이나 다름없어 이런 느낌으로? 그건 아니고 그냥 즉흥으로 짓는데 예. 뭔가 방울토마토가 더 끌리네요. 오 마이크 그냥 마이크 너 네가 마이크 옆에 있어서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제가 들어봤던 별명 짓기 중에 제일 성의 없는 느낌인데요. 아, 진짜 그래서 예. 어떤 건 뭔가 막...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낸 것도 그냥 옆에 있는 물건 야 너 실로폰 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떤 건 저는 제육볶음 막 이런 거고 아이디 먹다가 지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아하, 성의 없는 별명 예. 그래요. 배방구라고 하신 분 있고 배방구요? 예. 자 그러면 지금 2대2고요. 네. 다음 민트 바닐라님 거. 이사 갈 때, 아, 이사 갈 집에 도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방마다 컬러를 다르게 하고 싶어요. 침실은 다크그린, 서재는 그레이 톤으로요. 가족들은 벽지는 모두 화이트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벽지는 화이트가 국룰이다. 아니면 컬러풀하게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다. 벽지색 화이트 대 컬러. 김지영 씨도 이제 방이 뭐 한 세 개 이상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쵸, 그쵸. 벽지색을 화이트로 통일하느냐 아니면 방마다 포인트 벽지를 하느냐. 화이트 대 컬러. 하나 둘 셋. 화이트. 맞습니다. 잘 네. 맞네요. 왜 화이트 고르셨어요? 아 이게 아무래도 컬러는 조금 빠르게 질리는 것 같아서 차라리 화이트로 하시고 다른 소품들을 조금 바꾸시는 게 어떤가. 아, 네. 그렇죠. 배경은 깨끗하게 해놓고 뭐 가구라든가 소품들을 좀 포인트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근데 강제로 컬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이사 가게 되는데 집주인이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아, 저희 포인트 벽지 꼭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뭘로 하시겠어요? 무슨 색? 이렇게 고르라고 그러면. 그러면 뭐. 근데 침실 이런 데는 또 네이비 이런 것도 예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이비. 꽃벽지 이런 거 어떻습니까? 꽃벽지? 예. 꽃은 그냥 생화로 사둘게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3331님 거 소개해 주세요. 이번에 새로 구한 원룸이 복층입니다. 2층을 침실로 써서 생활 공간과 자는 공간을 완전히 분리할까요? 아니면 2층을 잡다한 짐을 넣는 창고로 만들어서 구질구질한 짐을 안 보이게 해놓고 1층에서만 생활할까요? 복층 원룸의 2층 침실 대 창고. 아, 2층이 네. 보통 약간 높이는 좀 서기는 애매한. 맞아 맞아. 그렇죠? 네. 예, 키가 좀 작은 분들은 섰을 때 괜찮지만 이제 키가 조금 있는 분들은 구부려야 되는. 보통은 허리를 굽혀야 하는 높이죠. 낮은 층고. 그렇죠. 자, 2층에 올라가서 잠을 잘 것이냐, 아니면 2층은 창고로 쓸 것이냐, 뭘로 해볼까요? 자, 침실 대 창고. 하나, 둘, 셋. 창고. 침실. 어, 진짜요? 아, 창고로 써요? 네. 왜요? 이게 생각보다 2층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네. 저는 1층에 두고 같이 쓰는 걸 선호할 것 같아요. 약을 싹 다 올려놓겠다 거기다가. 약이랑 뭐 택배랑 이런 거 다 위에다가 올려놓고 1층은 깔끔하게. 저 형 원룸 살아본 적 없으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니 복층에 살아본 적은 없는데 근데 뭔가 그 로망 아닌가요? 위에 올라가서 딱 이렇게 잠자는. 그쵸 로망이죠. 네. 근데 친구 제일 친한 친구가 또 이제 복층에 살아요. 그래서 많이 갔는데 이제 뭐 친구네에서 이제 술 먹고 놀거나 하잖아요. 네. 근데 술 먹고 올라가고 내려가야 너무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마시는 거예요?
계단을 고 못 올라갈 정도로 가세요? 그게 거의 진짜 굉장히 위험한 계단으로 바뀌어버려요. 어. 그래서 아니, 계단 되게... 중간에 주무신 적도 있어요? 그렇진 않죠. 어. 되게 조심히 내려가야 되거든요. 혹시 정례인이십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마셨다면 지인 저희가 아는 사람은 정례인인데. 예. 아... 그렇죠. 이게 복층이 좀 위험한 게 오히려 올라갈 때보다 아침에 깨서 비몽사몽으로 내려올 때 구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정예인 씨랑 이제 한잔하고 이런 적도 있나요? 예인이랑 술을 마셔본 적은 없네요. 아 그래요? 네. 밥만 먹고? 네. 오, 초밥도 술 없이 먹었다? 그쵸. 이야, 참 정예인 씨 요즘 많이 관리하네요. 하여튼 그 저 같으면 그래도 창고라고 해놓으면 창고는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결국은 꽉 채우더라고요. 창고 공간, 물건을 쌓아놓는 공간이다라고 하면 계속 쌓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공간이 모자랍니다. 근데 사람이 창고가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정리하고 버리거든요. 아 원래 정리를 잘 안 하세요 그러면? 아니 정리 잘합니다. 사람이 그렇다고요 사람이. 아.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 예. 그렇구나. 그래서, 예.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침실이 분리되어 있는 게 굉장히 삶의 질이 좋습니다. 예. 잠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렇고요. 별사탕님 거. 네, 별사탕님이 핸드폰이나 패드로 OTT를 보게 되니까 TV 사용을 잘 안 해요. 거실에 있는 TV를 없애고 책장을 두고 싶은데 TV 없이 어떻게 사냐고 남편은 반대를 합니다. 거실에 TV 없애고 책장으로 바꾼다. 두 분 의견은 어떤가요? 독서 시간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거실 TV 없앤다 대 그냥 둔다. 어, 거실 TV. 전 이건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 바로 답이 나왔어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거실 TV 없앤다 그냥 둔다. 하나 둘 셋. 그냥 둔다. 잘 맞네요 오늘. 그렇죠. 어떻게 거실 TV 없이 그게 거실입니까? 근데 독서가 취미라면서요. 아 근데 이게 이 TV를 없앤다고 독서를 더 많이 하진 않아요. 아, 더 TV가... 작은 걸로 불편하게 볼 뿐. 아, 그렇죠. 그렇죠. TV가 있다고 해서 내가 독서량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생각보다 무관합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TV는 TV고 책은 책이죠. 그리고 예. 뭔가 처음에 사실 때 고민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있는 거를 굳이 없애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기들이 집에 있으면 예, 아기들이 집에 있으면 사실 TV를 조금 덜 보게 하려고 일부러 부모님들이 TV를 없애긴 하죠. 근데 이제 굳이 예, 두 사람을 위해서 책을 많이 보기 위해서 TV를 없앤다. 제가 아는 독서광들은 TV가 켜져 있건 뭐가 주변에서 뭐가 터지건 그냥 책을 보시더라고요. 채팅창에 읽는 책 제목을 모르는 독서광이라고. 진짜 약간 억울하긴 한데 선물 받아서 제가 그냥 읽기 시작해서 예.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 한 달에 몇 권 정도 읽으세요? 한 달에 몇 권? 근데 많이 읽을 땐 많이 읽고 안 읽을 땐 한 달에 한 권도 못 읽을 때도 있어요. 많이 읽으면 보통? 그냥 많이 읽어봤자 두 권인 것 같긴 한데. 아 그렇죠. 네. 그 이상 읽기 힘들어요 현대인들이. 진짜 바빠서 못 읽게 돼요. 예. 책이라는 것이 한 달에 한 권만 읽어도 어마어마한 독서광인 겁니다 요즘은. 맞아. 예. 그래요. 약초학 같은 거 약초학. 약초학이요? 개론. 약초학 개론 이런 거 읽는 거 아니냐. 이미지가 단단히 잘못됐네요. 본초 강목. 자 그래서 결국 4-3으로 오늘은 맞대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스코어는 맞은 게 4개 안 맞은 게 3개 그래가지고 맞대이로 가였고요. 오늘 첫 생방송인데 전체적인 느낌이 어떠세요? 실수할까 봐 훨씬 조마조마해서 막 골라서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정제해서 말했다. 네. 그렇죠. 심히 내 알바 아니다. 네. 그리고 뭔가 생방이 더 짧은 느낌이죠. 훨씬요. 예, 노래 나갈 때랑 뭐 이제 광고 나갈 때 말을 안 하니까. 네네. 예, 그리고 생록방 자체가 원래 러닝 타임도 1시간 반 정도로 더 길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은 진짜 약사인 줄 알 것 같다. 하고 하신 분 있고 회식 후기만 기다린다. 아 회식. 그렇죠. 회식 기대되시나요? 재밌을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웃길 것 같아요? 뭔가 예인이가. 정예인. 정답입니다. 예인이겠죠. 예. 다음 주제는 직장 고민이고요. 출근길 퇴근길 고민, 상사 때문에 후배 때문에 생긴 고민, 탕비실 고민, 회사 단체 톡 고민 등등 직장 처세술 및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 모두 접수하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인사 끝곡 소개 부탁드려요. 끝곡으로 조지님의 바라봐줘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